좋은 아침입니다. 여도는 지금부터 사랑의 기호학이라는 제목으로 사랑의 주제를 갖고 나타났는데요. 들레지의 푸스트와 그 기호들이라고 하는 작품을 토대로 여도가 들레지 사유에서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으며 사랑은 도대체 무엇인가? 물론 여도가 들레지 갖고 뭐 그냥 이야기하는 수준이 아니죠. 그죠? 아주 재미있는 단편 강좌로 만들어서 여도의 다양한 철학적 사유를 포함시켜서 사랑의 미학, 사랑의 기호학 여러 가지 제목을 붙일 수 있는데 사랑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겠죠, 여러분? 들레즈는 1964년도 비교적 초창기입니다. 들레즈의 초기 작품에 들어가는데 여도의 단편 강좌에는 푸후스트와 그 기호들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 언젠가 또 이 강의를 해서 들레즈 시리즈에 지금까지 12, 13개를 해놨는데요. 거기에 붙여놓으려고 하는데 이 강의는 들레즈의 사유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만을 빼갖고 여러분들의 전달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주제죠. 그죠? 지금도 사랑에 빠져있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또 사랑에 좌절하고 있고 사랑에 실패해서 마음 아파하는 사람도 있고 잘 진행되어서 기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고 우리는 사랑을 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러한 인간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다 사랑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 모든 문학과 그 다음에 철학과 인문학의 모든 그 주제들에서 빼놓을 수 없고 영화, 드라마, 그 다음에 소설 모든 분야에서 시, 사랑이 다루어지고 있죠. 그죠? 사랑은 한 사람이 하는 걸 하면은 문제가 덜 발생하는데 사랑은 두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삼각관계는 세 사람이 하는 거. 사각관계는 네 사람이 하는 거. 그죠? 그러니까 상호성을 띠기 때문에 이 사랑은 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그런 주제가 될 수밖에 없어 또. 그런데 특히 들레즈가 차이와 반복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의 개념, 미래의 시간성과 연결해서 그 다음에 후기 작품인 렁띠 웨디빼와 그 다음에 천의 고원 이런 가타리와 같이 연구했던 것은 탈주성과 연결하여 이야기를 하고 노마드랑도 연결하고요. 여성 되기라는 그런 주제도 있고 남성 되기 뭐 여러 가지 주제들을 이야기하는데 얘도는 역시 그가 초기 작품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의 기호 사랑은 해석하는 거다. 아, 너무 매력적이죠, 그죠? 요 부분을 따로 빼갖고 여러분들과 한번 사유여행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기호 너무 재미있습니다, 그죠? 여도의 고정 강좌 오늘 또 여러분들과 함께하며 그 다음에 다양한 사유 철학자는 어떻게 사랑을 논하는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강좌가 진행되면서 여도만의 맛있는 들레즈 읽기가 드러날 겁니다. 여러분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가능하신 분은 여도TV에 꼭 강좌의 가치를 아시는 분은 여도TV에 꼭 자발적 수업료도 보내주시고 그리고 건강한 삶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시국이 시국인지라 사랑은 기호다.
아, 이제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기호다. 이 기호는 소시르와 연결되어서 언어학에서 중요한 주제로 나타나는데, 소시르 이후에 레비스트로스를 통하여, 그 다음에 롤랑 바르트를 통하여, 사실 후기 구조주의자들은 다 이 기호를 문제 삼습니다. 자기 방식대로 기호를 이야기해. 그런데 얘도는 락강도 그렇고, 들레즈는 당연히 그렇고, 그 다음에 또 그 데리다도 그렇고, 각각의 사람들이 다, 롤랑 바르트도 그렇고, 이 후기 구조주의자들, 소위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은 이 소시르의 기호학을 자기 방식대로 해체하면서 해석하는 거예요. 그 후기 구조주의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들레즈 역시도 이 기호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아. 그 기호가 뭐야? 기호. 시니에. 64년 작품이 부스트에 대 시니에. 그러니까 그 기호들이라고 하는 시니에, 불어의 기호가 뭐야? 그는 그의 기호를 다르게 니체적으로 해석하고 베르그송적으로 해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힘이라는 개념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기호가 어떻게 사유와 연결되는지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들레즈의 기호는 자기 방식대로 소시르의 기호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방식이 아닌가.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를 자기 방식대로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삶의 단계에 특정 인간의 삶의 단계를 표현하는 그런 작품이 아니라 기호를 배워가는 과정으로서 프루스트의 작품을 해석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기호가 나오는 거야. 여기에 이제 사랑의 기호가 나타나는 거야. 다양한 여러 가지 문화적인 현상에서 나타나는 기호 개념을 끌어오는데요. 기호. 들레즈는 이 기호를 기호학의 아버지였던 소시르와 다르게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존재론적 방식으로 해석합니다. 니체 베르그송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 이 작품에도. 니체는 들레즈와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죠?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차이를 드러내는가? 어떤 방식으로 기호를 표현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못 잡아내는 철학에 별 관심이 없는 이런 철린이들, 초보자들은 잘 이런 것들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얘도가 또 쉽게 이 부분을 해부해 나가면서 사랑이 무엇인지 들레즈의 사유로 천착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는 이런 기호학과 자기의 기호학을 구분하기 위해 후기로 가면서 세미올로지라는 불어를 기호학을 구분해가 세미오틱으로 바꿔요. 그러니까 그의 기호학은 힘과 관계되어 있어. 기호는 뭐냐? 기호는 본질을 알아야 돼. 여러분, 이런 게 되게 어려운 거야. 그래, 이 본질은 기존에 사용했던 헤겔의 개념이라든지, 그러니까 실존에 대한 신의 정신의 어떤 그러한 자기 안에서의 자기 의식의 개념으로서 나타나는 그런 본질 개념이 아니야. 키에르케고르가 비판하면서 나타난 실존에 대한 대립되는 그러한 본질 개념이 아니야. 그럼 이 본질은 뭐냐? 본질은 기호는 의미를 가져요. 기호는 모든 시니에는 성스가 있어. 성스, 불어로. 그러니까 성스가 있는데 이 기호가 성스와 일치할 때에
그것을 둘러주는 본질이라 그래. 불어로 에센스. 그러니까 그 일치, 어느 정도 통일적이고 기호가 의미와 일치하는 단계를 본질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두 개는 언제나 괴리가 있다라는 이야기야, 그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사물과 이제 관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에는 다양한 사물들이 있어, 그죠? 나무도 있고, 얘도가 지금 강좌하는 존재의 숲에도 나무, 보이는 게 거미도 보이고, 그 다음에 또, 죽은 나뭇가지도 보이고, 얘도의 가방도 보이고, 다 보여요. 이 세계의 다양한 사물들이 기호를 가지면서, 힘이 드러나게 돼 있어. 그러니까 기호는 인간의 사유와 만나게 되면서 순수 사물이, 그죠? 감각을 통하여 힘을 얻게 되면서 사유로 변해. 이때에 사유로 변하는 그 과정에서 기호가 나타나. 독특한 방식이죠. 니체의 생성의 존재론, 베르그송의 생성의 존재론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 여기에도. 이걸 잡아내야 되는 거야, 이걸. 그러니까 뭐야? 기호는 사유를 촉발하는 힘이야. 이 세계의 다양한 사물들이 인간의 감각을 통하여 들어와서 사유와 만나게 될 때, 드러나는 게 씬이에요. 독특한 기호 개념인 거야. 그죠? 그러니까, 기호는 뭐냐? 이 세계의 사물의 존재론적 생성의 힘을 통하여 인간의 감각을 촉발하고, 그 촉발을 통하여 드러나는 뭐야? 인간의 사유를 촉발하는 힘으로써 드러나는 거야. 이게 기호인 거야. 그러니까 기호는 이때의 의미를 갖는 거야. 의미는 사유와 관계되는 거예요. 감각만 있다 그러면 인간한테 사유가 없잖아. 그럼 무슨 센스가 생기겠어? 그런데 그 의미는 이미 문화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랑거를 갖고 있어, 그죠? 랑그를 갖고 있고, 인간은 발화를 그 랑그의 체계에 근거하여 자기의 바호를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관계에서 이제 기호와 시니에와 의미, 성스의 괴리가 드러나는 거야. 여러분, 의미, 사랑, 그러면 그 의미가 그 기호와 의미가 동일하면 그게 왜 문제가 되겠어요? 절대 동일하지 않아. 그래서 이두 개의 통일체를 통하여 본질이 드러날 때, 에센스가 드러날 때, 그때 비로소 몽드가 생겨. 아, 여기에서 하이데거랑 만나는 거야. 이게 얘도 강좌의 독특한 특징이죠. 아, 여기서. 그게 제가 들레즈의 이 사랑의 기호학을 좋아했던 이유가 이게 정말 하이데거랑 같이 만나면서 설명될 수 있어요. 하이데거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프루스트와 기호들에서는. 아, 여러분.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타자의 세계와 만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 개인을 만나는 게 아니야. 우리는 어떤 타자에게 매력을 느껴서, 남성적 매력, 여성적 매력을 느껴서 그 개인을 사랑한다고 생각하잖아. 우리는 개인을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둘레즈는 이 기호가 의미와 일치해서 드러나는 게 세계야. 우리는 타자의 세계와 만나는 거야. 아,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들레즈의 깊은 사유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사랑은 뭐냐? 사랑하는 자의 기호에 민감해지는 거야. 아, 재밌죠? 그래서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하는 자의
말과 그가 사용하는 기호는 말로 다 소용이 안 되지만은 쉽게 설명하면은 그런 거. 그 타자가 사용하는 모든 몸짓과 모든 기호에 민감해지고 그 기호를 해석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랑이 없고 그 사랑이 식었을 때그 타자에 대한 기호에 민감해지지 않아요. 이해가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끝난 관계가 되는 거야. 그 기호에 민감해지고, 그 기호를 해석하려 그래. 그런데 사랑이 어려운 건 뭔지 알아요? 사랑을 하게 되면은 그 우정일 때는 그 기호가 대화를 통하여 웬만큼 해소가 돼. 그런데 사랑은 언제나 감추고 그다음 드러내는 특성을 갖고 있어. 아, 여기 니체가 이제 나오는 거야, 여러분. 이 강좌는 여러분, 이거는 들려주는 니체 하이데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니체가 뭐라 그래? 여성은 진리에 비유합니다. 여성은 진리와 관계되어 있어. 예, 여자는 진리다. 여자는 베일을 완전히 벗지 않고 절반은 감추고 있어. 여기는 신비가 드러나는 장소야. 여기 여성은 언제나 남성과는 다르게 신비를 갖고 있는데 그건 절반을 감추고 있어. 진리는 이런 거야. 그, 요 설명을 할때 하이데거가 니체의 제자로서 드러나는 이 부분이야. 존재의 드러남과 감춤을 동시에 가진 게, 여성의 얼굴인 거야. 여성은 언제나 자기를 완전히 드러내지 않아.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 기호를 읽어내는 게 해석인 거야.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들레즈의 사유로 갖고 오는 거예요. 들레즈가 그래서 사랑의 기호는 거짓말의 기호를 해석한다 그래. 아, 여기서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기호는 거짓말을 해석하는 거야. 사랑하는 자가 해석하는 기호의 해석은 거짓된 해석이야. 그 이유는 뭐야? 언제나 존재론에, 여러분. 존재론과 연결되어서 볼 때에 사랑의 기호는 절반을 감추고 있는 거야. 이해가 돼? 감추고 있고, 친구들과의 대화는 말로서 드러나는 기호의 해석이야. 그래서 대화를 통하여 그 기호는 오해 없이 풀려질 때가 많아. 그러나 사랑을 하게 되면 그 기호는 절반을 감추는 무언의 방식으로 드러날 때가 많아. 아, 이대가 냄새가 너무 나죠? 말도 하나 없이. 얘도니까 다 잡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들레즈 텍스트 안에서. 여러분, 봐봐. 그러니까 뭐야? 사랑을 하는 자는 특히 남성이 여성을 만났을 때 드러나는 그 당혹감. 사랑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결코 성공할 수가, 그 사랑이 아니야. 사랑은 끊임없는 실패예요. 그리고 실패할 수밖에 없어. 왜? 사랑을 잃는 자는 자기 세계의 관점에서 타자의 기호를 잃기 때문에. 그리고 타자의 그 기호는 말을 하는 기호의 방식으로 드러나지 않아. 사랑하는 대상은 무언의 방식으로 사랑을 말해. 사랑의 특징은 언제나 절반은 감추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일방적인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게 다 드러나고 다 보여주면서 사랑을 하는 자는 아무도 없어. 그건 사랑이 아니야. 우정이에요. 이해가 돼? 그래서 둘레저는 우정과 사랑의 관계를, 사랑은 무언의 몸짓으로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기호를 해석하려니 힘든 거죠. 실패하는 거야, 다. 그래서 사랑은 어려운 거예요. 사랑은 실패하는 거야, 여러분. 그럼에도 시지프의 신학에서와 같이 그 실패 속에서도 끊임없이 돌을 굴려서 올라가듯이
우리는 그 실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사랑은 타자를 만나는 게 아니라 사랑은 타자의 세계를 만나는 거예요. 야, 저는 둘레저한테서 여기서 그냥 반해버렸어요. 우리는 사랑을 할때그 타자의 개인을 만난다고 생각해요. 사랑이 아니에요. 절대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해봐,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있잖아, 다 지금. 사랑하는 자는 사랑받는 자의 세계를 사랑하는 거야. 이해가 돼? 사랑하는 자의 눈빛 속에서 드러나는 무언의 풍경을 읽어내지 못하는 자는 기호 해석에 실패하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그래서 사랑은 신비인 거예요. 타자의 세계를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타자가 사랑을 받기 시작하면은 그 사랑, 그 타자의 세계는 온전한 자기만의 세계에 있는 게 아니야. 타자가 사랑을 시작하게 되면은 그 타자도 절반을 감추게 돼. 다시 말하면 자기 세계를 그대로 드러내지 않아. 그리고 이제 사랑을 하는 자와 만남으로써 그 타자의 세계는 미지의 세계가 돼. 아, 멋진 해석입니다. 저는 들레즈의 이 강좌를 준비하면서 니체 하이데거랑 연결되는 지점이 너무 많았어. 물론 뭐 하이데거는 사랑을 이렇게까지 표현하진 않았는데 세계를 만나는 그 타자의 세계 내 존재를 해석하는 거야. 맞죠? 그 사람의 그래서 사랑이 시작되는 그 지점에서 사랑하는 자와 사랑받는 자의 세계는 그죠? 미지의 세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사랑하는 자가 사랑받는 자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면은 처음에는 다 좋아. 그런데 그 세계는 자기가 경험해 보지 못한 세계인 거야. 이해가 되죠? 그래서 사랑은 모순과 대립과 그다음에 거기에서 드러나는 또 다른 갈등이 드러나는 이유는 그 사랑받는 자의 그 세계가 지금까지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미지의 것들이 없다면 사랑은 제로점이 되고 아무런 힘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게 사랑의 출발점이 나타나면서 그 대상의 세계가 열려지는데 그 열려지는 그 세계는 단한 번도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세계. 그러나 모순은 뭐야? 그 경험해 보지 못한 그 르몽들을 세계를 가봐야만이 그 세계가 해석되는 거예요. 여기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지의 세계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세계를 해석할 기호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성은 남성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돼? 그 세계를 남성이 해석해야 되는 거야. 예를 들면. 타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나는 너를 이해할 수 없어. 나는 너 같은 인간은 처음 봐. 이거 당연한 이야기야, 여러분. 왜? 그 개인의 인격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아, 들레즈가 위대한 이 철학자가 사랑을 논할 때 다른 이유가 이런 거야. 사랑을 하면은 사랑하는 대상의 세계가 드러나. 그 세계는 신비로 다가와요. 자기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게 뭐야?
저 사람 내 타입이야. 그래서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해. 이것만큼 수준 떨어지는 말이 없는 거야. 지 타입인데 왜 사랑해? 지인데 없는 건 지인데 부재한 기호인 거예요. 부재하니까 사랑하는 거야. 지 혼자 상상해서 타입을 만들어 놓은 거야. 이런 기만이 없는 거예요. 이 철학자 확실히 달라 보죠, 여러분. 그러니까 사랑을 하게 되면 그 사랑하는 대상에 르몽드가 드러나. 그게 본질이야. 그런데 그 사랑하는 대상의 기호는 내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그 기호를 해석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러나 나에게 없는 세계가 열려져, 그게 가능 세계야. 응? 르몽드 포시블이라 그래. 그러니까 이 세계가 열리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야? 그는 사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게 사랑은 기호를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미, 기호는 의미를 가져. 그런데 사랑의 기호는 무언의 방식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아. 말을 다 하는 연인은 없어요, 여러분. 여자가 다 말해요, 여러분. 특히 남자들. 그래서 남자들이 사랑에 실패하는 거예요. 다 그래요, 다. 철학자는 더 순진하지, 뭐. 지가 뭐 그런 일에 쓰지만 실제, 실전에서 뭐, 뭐, 사랑의 성공. 그게 아니에요. 철학은 그게 아니야. 인간의 본성을 이야기하는 거야, 여러분. 배울 게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만나면 뭐예요? 가능 세계가 열리는. 르몽드 포시블을 해석해야 돼요. 근데 지가 가본 적이 없어. 그 기호를, 읽으려고 그러는데 그 기호가 읽히지가 않아. 여자는 자기를 감추거든. 다 드러내지 않아요. 드러내도 또 다른 세계에 가 있어. 그게 여성의 세계인 거예요. 그 세계는 사랑하는 자의 세계가 아니야. 사랑하는 자가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 많은 걸 배우죠, 여러분. 그러니까 소유를 하려고 그랬다가 착각이 일어나는 거야. 소유는커녕 천분의 일이라도 해석하면은 인정해주겠죠. 그래서 둘레저는 그 세계로 갔다가 그 미지는 해석하는 건데, 그 기호는 단한 번도 드러나지 않는 의미들인 거야. 그 의미들은 또 말로 명료하게 말해주지 않아. 무언을 해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기호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그 기호를 해석했다 그래도 그 해석은 언제나 거짓말의 해석이 되는 거야. 왜죠? 지 관점에서 해석하는 거거든. 누구든지 실패, 아무리 대화를 해도 실패합니다, 여러분. 그 보는 시각이 달라. 그래서 그 사랑하게 되면은 사랑하는 사랑을 받는 여성의 세계. 아니면 여자도 사랑할 수 있겠죠. 그게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세계는 미지의 세계예요. 그런데 그 세계는 사랑하는 자가 가본 적이 없는 세계예요. 또 중요한 게 뭐예요? 그건 타자들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그 받는 자가 자기의 존재론적 지평 안에서 형성된 또 다른 타자들과의 관계와 복수성과 다원성이 복잡하게 뒤얽힌,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사랑하는 자는 사랑받는 자의 세계 앞에서 실패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그 기호와 의미의 균열은 사랑의 해석학에서만큼 거리가 떨어져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맨날 오해하고 실패하고 좌절하는 거야, 여러분. 그게, 아유, 나는 너랑은 뭐 그래, 여기까지만 얘기하자. 그래, 나는 너를 사랑해. 왜요 정도 수준인 거죠, 여러분. 락강이
락강이 성관계는 없다 그러잖아. 그건 욕망의 기호의 목표치도 다르고 그 서로가 소유하는 방식의 존재론적 방식도 달라요. 그래서 거기에는 일치하는 제로점이 없는 거예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욕망의 세계와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것들을 주의상스를 경험하는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결코 사랑하는 자는 사랑받는 자의 세계를 완전하게 해석할 수 없어요. 이해가 되죠. 재밌는 이야기가 또 있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 한번 봅시다. 어떤 사람이 그 여성에 대하여 매력을 느꼈어요. 그런데 그 여성이 이게 이제 들레즈의 이 철학자의 이 독특한 배울 게 너무 많아 여러분. 혼자 읽어서는 결코 풀리지 않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강좌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어떤 사랑하는 애인이 자기 자신에게 몸짓과 사랑의 언어를, 자기의 기호를 사랑하는 자에게 바칠 때조차도, 난 여기서 완전, 바칠 때조차도, 거기에는 언제나 온전한 타자,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이 온전히 다 포함되어서 거기에 쏟아지는 게 아니야. 아니고 사랑하는 자를 그 사람을 사랑해, 나는 너만을 사랑해 할 때조차도 그 사랑을 고백하고 그 기호, 사랑의 기호가 받쳐지는 그 사람이 배제되는 가능의 세계는 끊임없이 남아있는 거야. 배제에 해석하게 있는 거야. 왜? 그 사랑이란 말 안에는 말하는 자의 가능 세계가 포함되어 있는 거야. 지금도 그 가능세계 안에는 그 고백을 하는 여성의 다른 애인들이, 이해가 돼요? 무수한 애인들이 그 여자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깊이가 수준이 다른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사랑은 소유의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끝나면 너무 그죠? 너무 쉬운 거지 뭐. 뭐 하다 안 되면 끝내면 이게 아니고 사랑은 사랑받는 자의 세계를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세계는 해석자가 단 한 번도 해석한 적이 없어. 손가락으로 가리키는데 그 손가락은 언제나 헛발질을, 헛손가락을 가르치고 있어. 좌절하는 거야. 그 르몽드 포시블은 언제나 새로운 방식으로 조금씩 열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연애를 해서 사랑을 해서 어떤 여자를에게서 특정 지점, 매력, 적인 지점들을 다 찾아내서 기호를 해석해라. 그런데 그 다음날 그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그 기호를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질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날이 되어서 자기가 발견한 그 매력이 타자도 소유하고 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질투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은 이런 걸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모든 걸 감수하고 그 사랑에 독립권을 부여해 주는 게 사랑인 거예요. 이해가 되죠? 질투를 감수하는 거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미지의 세계가 민감해지기 때문에 그 기호를 통하여 드러나는 것이 자기만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받는 자의 가능 세계가 지꺼겠어, 여러분? 이런 멍청한 인간이 사랑을 한다라고 하니 지꺼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볼게 아니네. 그 세계는 소유될 수 없어요, 여러분. 끊임없이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해석하다, 그러니까 나중에 되면 그런 거야. 그래, 뭐 여기까지만 하고, 뭐 이러면서 그냥 이제 삶을 연기해 가는 거야. 그래서 서로 사랑해라고 말할 때, 이게 이제 들레즈의 철학에서 드러나는 사랑의 해석학의 독특한 점인데요, 여러분. 사랑해라고 서로 말을 할 때, 특히 남성들은 거기에 대하여 여성이 자기만을 사랑한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뭐, 남성도, 여성도 남성이 그 말을 할땐 자기만을 사랑한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사랑해라고 말할 때는 언제나 사랑해라고 지시되는 자의 어떤 그 대상이 배제된 상태로 사랑을 말하는 거야, 누구든. 배제되는 거야, 여러분. 왜? 그 사람은 자기의 존재론적 세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 자체는 어느 누구도 타자의 세계를 완전히 소유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언제나 불완전한 것이요. 그 해석은 언제나 실패한 거요. 그 해석은 늘 감추는 기호이기 때문에 기만의 해석학이요. 거짓을 해석하는 거야.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정말 멋진 표현들이 많죠, 여러분. 그래서 신비가, 여러분, 요거는 예도가 더 나가는 겁니다. 예도의 해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비가 벗겨지면 사랑은 끝난다고 그러잖아. 나는 이게 개소리라고 봐. 그거는 사랑을 해서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 사람의 미지의 세계가 다 드러나서 이 사람이 다 안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지가 포기하고 그만둔 거예요. 그 미지의 세계는 자기 책임도 있는 거야. 포기하는 거야. 그게 뭔 말인가 하면은 신비가 깨져서 사랑을 그만뒀다. 우리는 이래 생각하잖아. 아니요. 그 세계를 이제 더 해석할 수 있는 기호가 없다라고 결단을 내린 거예요. 포기한 거라고. 이해가 돼? 무진장하게 있는 거야. 누구의 세계든 간에. 그래서 사랑 거짓말의 해석한 거야. 그 기호와 의미가 일치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사랑의 기호는 언제나 절반을 감추고 있거든. 진리는 이런 거예요. 니체가 가르쳐 준 거야. 푸스트의 기호를 해석하는데, 니체의 진리관이 나와, 여러분. 기가 막힌 거예요. 이 기호는 사유와 관계.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랑하는 자들은 알아야 되는 게, 사랑의 대상을 실제로서 간주하고 사랑한대. 코미디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짓말은 없어. 우리는 실제를 만날 수가 없어요. 뭐, 락강을 안 끄집어 오더라도. 우리는 실제를 알 수가 없어. 지 상상력과 사유를 언제나 기호 해석에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그 기호는 지금 매 순간 자연돼서 딴 얘기를 하고 있어. 이해가 돼? 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지는 그거를 다 해석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또 다른 순간에 또 다른 미지의 세계가 또 열리는 거야. 아, 멋진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그 기호를, 그 시니에가 나타나게 되면은 그 시니에는 의미가 나타나. 그런데 그 의미가 그 시니의 기호와 성스가 어느 정도 일치하면 본질이 드러나. 그 에센스가 드러날 때 세계가 열리는 거야. 그런데 뭐야? 대부분의 사랑을 한다는 자들은 에센스로 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타인의 세계를 해석하려고 하지도 않아. 그냥 지 욕망만 부여해가고 타자를 소유하려고 그래.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타자는 자기 세계를 갖고 있는 거야. 에센스를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에센스는 결코 르몽드로 드러나게 탈음폐되게 되는데 그 르몽드로 드러나는 그 세계는 결코 가본 적이 없는 세계라고 해석이 안 돼. 그러니까 거기에 이 이중성과 모순과 대립 속에 사랑의 마력과 힘이 숨어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아는 신비가 벗겨져서 그런 것도 있지만 나는 너의 세계를 더 이상 해석하기 싫어라는 무언의 결단이 숨어 있는 거예요. 수준이 다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신비를 벗겨내고 다 알아서 떠나는 게 아니라 그 신비가 자기 자신에게 더 이상, 그죠? 더 이상 해석의 욕망, 사랑의 욕망을 불어일으키는 해석학적 그러한 의미가 더 이상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기호는 해석학이고 그 해석학은 해석하기 어려운 미지의 세계의 기호들을 해석하는 것이요. 그리고 그 절반에 감추어진 진리는 끊임없는 해석자에게 자연을 불러일으키는 그래서 그 사랑하는 자의 사유를 끊임없이 사유하게 하는 힘으로서만 나타나는 그러나 해석했을 때는 또다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호가 바로 사랑의 기호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는 결론입니다. 거짓말쟁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거짓이라는 말을 너무 실증주의적으로 사용하는데 우리의 존재로는 다 이런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왜? 우리는 타자의 감추어진 부분을 전혀 모를 때조차 드러난 부분이 0.01%의 일 때조차도 우리는 타자를 해석했다라고 건방지게 말하면서 그를 개념화시키는 거예요. 사랑은 이런 게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둘레즈 니체가 보여주는 그런 사유라는 통하지 않아요. 결코 통하지 않습니다. 이런 왜? 그 타자는 언제나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갈 때 그 세계를 감추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남자는 이걸 벗기려고 하지만 결코 완전히 벗어지지 않는 그런 미지의 세계. 사랑은 타자를 사랑하는 것도 포함되지만 더 중요한 건 타자의 미지의 세계를 해석하는 임무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라는 이 가을에 멋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도는 물러갑니다. 추스!